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은 잔양 사진 다 봤잖아요. 이제 뭐 봐? 예, 인기 터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경할 데가 많아요. 여기 어디 있느냐? 충북 잔양 가면은 있습니다. 이 인기 터널은 이 산 가운데로 확 그냥 질단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터널은 아니고 가서 보니까 하늘이 뻥 뚫려 있습니다. 위가 막혀 있지 않고 양쪽으로만 돼 있습니다. 가운데를 꽉 잘라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터널 터널 그러는데 터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산을 가운데 절단하면서 뭔가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일은 일제강점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정도 전에 있던 일이고요. 그때 우리나라 인구들이 일본이 그 강점기 때니까요. 일본이 감독이었나봐요. 그냥 한국 사람이 그 산을 터널을 뚫려고 하는데 갑자기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이 있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대요. 용이 나타났는데 한국 인구가 주춤하니까 일본이 감독이 야 저 용 주자 그러니까 이 또 감독이 안 그러면 그 당시에 뭐 그냥 한탈에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용을 죽였나봐요. 용을 죽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용 죽겠지가 아니라 완전히 죽인 놈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내긴 사람도 같이 죽었다고 합니다. 피를 토하면서. 그 정도로 뭔가 일화가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인기 터널입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이렇게 초록색이 많지 않습니다만 지금 아마 이 시점에 가시면은 초록이 완전하게 있을 겁니다. 저기 뭔 수많은 글들이 많이 있어요. 왔다가 다녀간 사람들이 흔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 지금 저 글들도 지금 초록에 덮여서 보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생각외로 많이 왔다 간 것 같아요. 보니까 글자가 많이 있는 거 보니까 혹시라도 단양 가셔가지고 단양 풀경 다 구경하고 잠깐의 시간이 났을 때는 그 입기 터널이라고 어디냐 이쪽 오시고 가시면은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거 또 다 보고 난 또 어디 가셔야 됩니까? 단장 가면 또 동굴이 많이 있습니다. 동굴은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이미 갔다 왔습니다만 그 동굴도 보시고 단장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고 단장을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관광 갔으니까 일정을 잡으셔서 자기 일정에 맞게 관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단양에 있는 충북 단양에 있는 인기 터널입니다. 차량이 다닙니다. 2차선, 2차선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차선, 2차선 구간.